member. Thank you for introducing good food. Yeah. 쟤는 지금 나 그냥 남자친구 생각하고 있어. 카메라 끄면 일단 반주고 가. 안녕하십니까. 한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오프닝 멘트 한 거 오랜만이다. 사와디카. 사와디카. 아침부터 가기네. 오, 맛있겠다. 사와디카. 동네 몇주 살았더니 다 알아보. 아유, 지금 사먹고 싶어. 근데 너무 이런 시간이에요. 술 마시게. 앞에 이렇게 보시면 육교 보이죠? 방콕에는 이런 육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횡단보도가 많잖아요. 횡단보도가 거의 없어요, 이런. 없고,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 육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육교가 높아. 그냥 한 번도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봐요. 맞죠? 꼭 꺾어서 한 번도 올라가야 돼. 저는 오늘 엠마 만나러 갑니다. 아, 이 녀석 거의 매일 만나고 있어요. 매일 카톡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연락 오고, 잠자기 전에도 연락 오고요. 카톡으로. 이거 사귀는 건가? 서로가 어떤 그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뭐 사랑하니, 많이 좋아하니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또 자꾸 만나게 돼. 사귀는 건가? 제가 연애 안 한 지 좀 오래됐거든요. 그 넷이 다음 연애 상대는 한국인 아니고 좀 다른 나라 사람, 민족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내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었거든요. 야, 그러면 이게 지금 사귀는 거면 일단 소원은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태국인이긴 한데 네이티브거든요. 오늘도 엠마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데이트 하겠습니다. 만남의 장소까지 왔거든요. 엠마가 삼롱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아요. 닉 형님이 방콕 북쪽에 산다면 이 친구는 방콕의 남쪽에 살아요. 거리가 좀 있어요. 제가 BTS 전철로 여기까지 약 1시간 15분 왔거든요. 와, 여기도 뭐 엄청나게 뭐 많아. 광고인. 막 이런 분위기가 펼쳐지다가도 갑자기 아까 보셨던 그런 폐가들이 막 나오다가요, 갑자기 또 이런 대규모 시장이 나오다가 앞에를 보시면 대형 쇼핑몰들이 또 나와요. 와, 여기 밑에도 이 전통시장 같은데요. 어마어마한데 크기가. 오, 저 끝까지 있어. 방콕 오시면 이렇게 생긴 지붕들이 있어요. 이게 시장을 의미해요, 전통시장. 와, 딱 그 반대편이에요. 뭔가 여기 또 있어. 오. 오늘 저희가 만나기로 한 곳이에요. 임페리어 월드 쇼핑몰이래요. 엠마가 이 맥도날드 앞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엠마 오기 전에 이 쇼핑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들어가는 입구부터 간지가 장난 아니죠. 와, 아마 이쁘다 이뻐. 우와, 이게 다 뭐래? 와, 여기도 뭐 엄청 많이 많아요. 실내인데 이게 딱 봐도 이게 플리마켓이거든요? 벼룩시장? 어? 아니, 어, 따끈따끈해. 먹는 거예요. 응? 어, 따끈따끈해. 응?
뭐예요? 생선 맛은 아니고 약간 돼지고기 맛인데? 볶음가? 육박, 야, 어? 통합이다. 와, 이거 뭐 엄청나게 많아. 근데 깔끔해. 벌레는 안 팔아? 오랜만에 벌레 먹고 싶은데? 어허! 만두야, 만두. 김삼. 헬로, 김삼. 맛있게 먹는 줄 알았어. 침빵도 가격이 괜찮은데. 우와, 가마. 이게 매출이야, TV를. 맛있대. 너무 맛있대. 아이고, 맛있다, 너무 예뻐. 와, 와, 향, 와, 죽입니다. 아바디카 까오리 까오리 아페야 살라드 무과 살라드 무과 살라드 이거 많아. 이게 많아. 이거 알로 이거 맛있어. 와, 이거 뭔지 있어. 길거리 음식 팔거든요. 근데 가격이 괜찮아. 에어컨 빵빵 틀어주면. 길거리 음식이라 가격이 좋고 거의 싸와디까 거의 같고. 와, 이게 이렇게 가격 받아도 돼? 에어컨 이렇게 빵빵 틀어주는 거? 개장이다 개장. 단지 작은 거예요. 사와디카 살라말리쿰. 무슬림들한테는 살라말리쿰이라고 해서 아주 좋아해요. 사와디카. 와, 별 싫은 거 다 판다. 이게 우리나라 떡 개념이에요. 제가 이 임페리얼 몰이라고 하는 곳 전체를 좀 돌아다녀 봤는데요. 외국인이 저 혼자예요. 여기 완전 현지인 로컬들에 사는 그 지하철역 근방이라서 외국인 한 명도 못 봤어. 와, 이거 봐요. 위에서. 오호. 제가 듣기로 태국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나라라고 들었거든요. 야, 이 동네 한가운데 이런 쇼핑 대우 같은 거 이런 게 잘 안 돼. 오, 골프채도 팔고. 여기가 부촌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 지하철 BTS 역인데. 와, 이게 또 뭐야?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도. 동남아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희 동네, 광주에 저희 동네 제가 번화가에 살거든요. 유숙해요, 광천 하면. 이러지 않아요. 이 신세계 백화점 있고 이마트 있다 하더라도. 이야, 좀 뭐. 아무튼 이, 지금 인테리어 모르면 이게 세일을 뭐 50씩 때려요. 그러니까 아울렛 개념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평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좀 드물 줄 몰라도 이게 주말 되면 지금 동네마다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쇼핑몰들이 하나씩 꼭 있어. 인구 7천만 정도라고 들었는데 더 돼요. 그 미얀마랑 라오스 이런 쪽에 불법 체류자들, 노동자들까지 합치면 내 앞에 인구 1억 넘어. 맥도날드에서 엠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 몇 번 만나봤는데요. 시간을 아주 잘 지켜요. 그러니까 딱 정시 오는 게 아니라 한 10분씩 일찍 오더라고요. 그건 저랑 비슷해요. 뒤에서 스크라운 오고 있지. Let's go! Let's go! 정식으로 사귀고 뭐 이런 거 얘기 안 했는데 뭐 끌어안고 이래도 되나?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불러? 불러? 야, 엄마. Where are you going? Lucky City. What Lucky? It's a shabu. 뭐, 녹였어, 나. Shabu. 샤부샤부. I know 샤부샤부. I like you. 오, 타이니치 샤브샤브? 타이. 타이? 타이프. 타일랜드? 타이프? Here? 엠마. Wait, please. Lunch time? Discount time? Discount time is the price. What mean? It's mean buffet 219. Yeah. And not to put the appetizer and drinking. Oh. So you have to cost more $39. Okay. It's already included in tax. Okay. The others are here. Up to you. Okay. Emma, we. Corner chair. Sound. Yeah. Oh, so. So, 이게 바라. 이게 뭐야? 수프를 두 개 고를 수 있나 봐요? 오빠, you want 마라? It's spicy. 오빠, 나 마라 별로인데. Spicy and numb. 그냥 마라 안 돼. 크리미어 수프. 괜찮아. 오빠. 넌 못해. 구석에 앉으려고 그랬는데. 알았어. 저 이렇게 하자. 양. 돌아댕겨요. 직접 셀프 코너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애들이 돌아다녀요. 오호. 어? 뭐 이거? 아 이제 개념 알겠다. 개념을 이해를 했어요. 저희가 테이블 10이거든요. 10이야. 이 바코드가, 이 QR코드가 있는데, 이걸로 엠마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로봇이 와서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을 이렇게 배달해 주나 봐. 엠마, 그리고 이거 좀 해결해 줘. I need Wi-Fi. 여기 이런 쇼핑몰 보면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복잡해, 뭐.
제 그 뭐 요건 보러도 막 입력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시골로 해서 쓰고 있어요. 엠마, 엠마 이거 다 시켰어? 이슈 꼴들? 되게 염염이. 이거요, 맛이요. 주홍색이잖아요. 이게 된장찌개 맛이야. 된장국이네. 어, 왔어, 왔어. 이 녀석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10번 달고 왔어. 그러면? 이게 다 우리 거라는 거지? 오. 야, 겁나 많아. Yeah.
코리아 스타일. 야채는 굳이 안 먹어도 돼. 코리아 스타일. 오호호, 그냥 먹을까? 어우! 빨리! 빨리. 치리. 아, 코리아. 아이고. 재밌는데도 이거 뭐야? 야, 완전 대구 막장처럼 막장 그리하여 진짜 건더기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いただきます。いただきます。How do you know Japanese? 맛있다. 이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근데 뉴욕감들하고 먹을 때 이거 국물에 풀면 좀 칠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넣어 먹고. 알로이 나 맛있어. 돼지고기 부위가 다 달라요. 와. 이게 이제 계속 추가해서 무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딱 그 쭈유 맛이야.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야, 이거 소고기가 튀겼어, 흑색이. I like this 청경 Korean? 네. 아, 이거는 새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꿈은 여기가 맛있어. 여기가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나왔더니 고추가 엄청 매워. 이 친구가 저 굉장히 잘 생겼어요. 튀김을 잘해볼래? 이 정도면 싸게 본 거 맞죠? 내일은 네 형 집에 밥 해주겠대. 태국 전통으로. 그러니까 해산물하고 seafood and pork and have some beef. If you want beef, you can order. 소고기 됐는데 추가로 돈을 더 내면 된다. 아까 뱀부 이게 뱀부? 아까 뱀부 왜요? 나우 뱀부 뱀부 어 뱀부 이거야? 디스? This is pop. 아 아까 그 대나무같이 시커먼 대나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풍성해도 있어. 어묵 개념이네. 그러니까 어묵은 아니지. 곰묵 곰묵. 하우 피어 from here to the house. 10 minutes. Walking by walking. By car. 이번에 이 안에 그 생선하고. 진짜 맛있다. 진짜 알록이. 오빠 얘기하고 돼요. 와, 정말. I have heard from him. This restaurant is their time limit. Is it? 뭐라고? Time limit. 오, 있네. 이때까지 2시간. 투하고. 좀 이게 저희가 입장한 시간이고요. 퇴장하는 시간. 해야 될 시간. 두 시간이면 충분하죠. 뭐 하고 왔어. 이거? 뭐가 또 왔어요. 왔어요! 이게 뭐지? 이게 돼지고기인데요. 돼지고기 맛이 안 나. 와, 이거 먹을 때 그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재밌어. 그랬다 지금 가고 있어. 잘하네. 이번엔 한치 한번 넣어볼게요. 금방 익어버리네. 그것도 굳이 안 찍으셔도 돼요. 그 자체로 뭐 국물에 확 배어가지고 맛이 나. 맛있어. 이거 나이? 맛을 안 20분. 그대로 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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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곧잘 하거든요. 그 클랩? 에? 클랩? 클랩 있어? 클랩? 클랩? 어머 어머 클랩? 응. 잘 먹어요. 이제뿐인가. 아, 이게 그린 플랜트. 이 그린 플랜트. 네, 그린 플랜트. 아?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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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성경책.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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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몰라 무슨 말 하는 거야. 발음 빼기. 이거 보러 가자고. 가자. 우와 코끼리 봐. 엄청 커요. 실제로 보면. 어? 이거? 어이구. 또 왔어. 오, 이 죽이네. This restaurant one name. This restaurant one name. Lucky City? Lucky City? 아, Lucky City. 아, 럭키 스키. 이게 럭키. 럭키 스키. 아, 예, 예. 굴러 갈 때 그 럭키 행운이 또 스키는 재팬이 스키 라이프. 재팬이 스키. 자, 가져왔습니다, 공주님. 제일 맛있어요. 뭐 멋있지? 멋있죠. 거의 마찬가지인가? 5월 2일 거기에 수프 마시래. 이거보다 더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Emma, thank you for introducing good food. Oh, 얼마나 더? 다음에 어떤 소주 갖고 올게. Next time.
I would say my cook. Can you read? Wakata katakana? I can read. Come here. Sorry. What is this? What is this? Jasmine. Water. This is pure water. This is jasmine tea. This is, I'm not sure what in English. Butterfly pea lemon. Butterfly? Butterfly pea flowers. Butterfly. I will try. Ice cream? Dessert? 쟤는 지금 나 그냥 남자친구 생각하고 있어. 카메라 끄면 일단 반주고 봐. 제가 최근에 느낀 이 태국 방콕은요, 뭐 플라스틱 좋아하는 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고, QR코드 겁나 사랑해요, 사람들. 결제부터 시작해서 로봇 주문까지 전부 다 QR코드라고. 나 한국도 이런 건 아닌데. 디저트는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음료 마시고 가고요. 아, 저 녀석이 지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돈을 줬고 또 쿠폰 같은 거 뭐 적립할 거야. 됐다. 이 식당은요 7%의 VAT를 받습니다. TP 같은 서비스 괜찮은 편이에요. 요 헬멧? 감사합니다. 요 헬멧? 헬멧 썼어? 바이크 헬멧? 캔디. What candy? Good? 아니, 저게 무슨, 아니, 뭐, 이 사탕 먹는데. 야. 닉 형님이 그러더라고. 엠마는 이미 한 티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잘 어울린 것 같습니까?